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마티즈 유창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즈 관절염과 강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강황은요, 많이들 드신단 말이에요. 류마티즈 관절염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황에 대해서. 저를 찾아오신 류마티즈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강황을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주목할 것은 강황을 드시는 과정에서 더 아파지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황이 무엇이길래 더 아파지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도 되는 것인지, 그럼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황은요, 한의학에서는 미신, 이거 라면 중에 하나, 그 표기가 돼 있어서 잘 아시는 글자죠? 매운맛의 신자입니다. 그럼 결국 강황은 맛이 맵다는 뜻이죠. 뜨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혈을 깨뜨리고 소옹, 옹이라는 것은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를 없애고, 이 덩어리를 없앤다는 부분 때문에 강황이 암에도 좋다는 그런 보고들을 볼 수가 있죠. 하기, 밑으로 기운을 내려주고, 심복, 가슴과 배에 뭉친 것을 없앤다. 나쁜 덩어리를 없애는 것과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강황이란 것은 굉장히 따뜻하고 맵다. 성질이. 굉장히 따뜻하고 매워서 몸이 찬 사람에게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황을 먹고서 아파지신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분들은 몸이 차가운 상태가 아니고 뜨거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뜨거운 상태에서 강황을 먹으면 불이 난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경입니다. 왜? 강황은 덩어리를 이렇게 깨뜨릴 정도로 굉장히 발산력, 혈액순환력이 강합니다. 열이 많은 분들이 드시면 더 아파질 수가 있어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드시면 아파지신 경우가 많고, 손발이 찬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강황을 먹었지만 더 아파지신 분들은 손발이 차더라도 몸에 전체적인 열은 많은 분들입니다. 따라서 강황을 먹고 나서 2, 3일 후에 통증이 발생되신 분들은 강황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황이 맞는 분들은 몸이 정말로 굉장히 차신 분들, 냉증이 아주 심한 분들, 일주일, 2주를 먹어도 전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강황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황이란 것이 원래 한의학에서는 이 증상들 보시면요, 치료하는 증상들, 굉장히 강한 약이에요. 덩어리도 깨고, 어혈도 깨주고, 맛도 매우 맵고, 혈액순환력도 굉장히 강해서, 통증이 매우 심한 질환에 쓰는 한약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부드러운 약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한의사들도 쓰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 이 강황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셨었는데, 드시고 나서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연락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강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일단 한의 전문가에게 한번 본인의 몸을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고, 냉증 체질인지 아니면 열증 체질인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좀 판단을 받고 나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분들을 수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은 특히 조심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황에 대한 주의점 설명드렸습니다. 류마티즈 한의사 유창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